되겠는데? 와, 스케치 이거 내가 못하겠는데? 이건.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인내력이 필요한 모델인 것도. 아, 모르겠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오늘은 원피스에 나오는 써니어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완성된 그림과 설명서가 있고요.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이렇게 스티커가 이번에는 좀 많이 들어가요. 보시면은 종류별로 구매용 스티커가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드는 법은 쉬워도 이 스티커 붙이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이번 프라 모델은 설명서에 맞게끔 여기 파란색 나무 보이시나요? 이 조그만 디테일들 설명서를 보시면 시루, 그러니까 스티커라고 써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조그만 돛 그려져 있는 스티커고요. 곳에 딱 맞게끔 뒤에가 튀어나오지 않게끔 붙여주시고, 이 부분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붙이는 게 손으로는 한계가 좀 있어서 핀셋을 이용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네 군데 붙였습니다. 이제 반대편을 붙일게요. 이제 이거 끝났어요. 다음에는 밑부분에 스티커를 붙여주시고 마지막으로 만들어주시면 전체적인 조립 난이도는 쉬운데 스티커 붙이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스티커 붙여주실 때는 인내를 갖고 붙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원피스에 나오는 써니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조립은 쉽지만 스티커 붙이는 게 어려웠던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